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난 가을 영상이죠? 따뜻합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추운데 지난 영상 보시면서 추위를 잊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화정역이죠. 3호선입니다. 3호선 라인. 지금 화물차 간데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작업은 가을에 이곳에 이제 광장에 꽃을 전시해놔요. 조형물을 내리러 왔습니다. 화물차가 도착했고 광장은 굉장히 넓어서 작업하기 좋겠죠. 근데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역시 항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광각 카메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양쪽 부분이 왜곡져 있죠. 그래도 이곳 화정역 광장이 있어갖고 가끔씩 주기적으로 이런저런 전시회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취소가 됐죠. 소소한 이벤트도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원래는요. 자, 이제 항공마대부터 하나 내리고 지금 이곳 화정역 같은 경우 왼쪽에 보이는 게 세이브존이라고 조그만 백화점이에요. 이 화정역이 생길 때쯤 생겼으니까 꽤 오래된 곳이죠. 중저가를 주로 파는 곳인데 뭐 요즘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장사 잘 되는 곳이 뭐 별로 없죠. 화정동은 그래도 젊음의 거리죠. 여기 보면 광장과 쭉 이어진 곳이 로데오라고 하는데 그곳은 아주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한국가이안 나이트클럽도 있죠. 저는 이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 조각품 같은 경우 지게발을 꽂을 수 있는 게 다 틀리죠. 간단한 작업이긴 한데 이걸 왜 조심해야 되냐.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건들은요. 이분들이 만든 예술품 아닙니까? 하나에. 이거 전시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죠. 어디를 떠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요. 왠지 저분들이 이걸 제작하신 분이 어딜 뜨라 그러면 거기 뜨면 되는 거죠. 내 맘대로 떠서는 안 됩니다.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튼튼한지 모르잖아요. 다 이렇게 만들 때 지게발 꽂게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게발을 집어넣을 수 없으면은 당장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막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물론 뭐 여러 개 달려들면 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떤 소녀상 같습니다. 원래 세워서 실어야 되는데 높이가 높다 보니까 아마 높여 실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들을 때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뭐 작업은 간단하죠. 자, 이제 요거 내려놓고 세워주면은 작업은 끝입니다. 근데 요거 작업하고 나서 나중에 철수할 때는 제가 안 실어줬어요. 누가 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밑으로 지게발을 놓았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거예요. 이럴 때 살살 내리고 간단하죠. 이제 작업 끝났습니다. 이게 간단한 작업이지만 항상 말씀드렸죠. 간단한 작업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요거 이제 상토 두 팔레트만 내리면은 작업은 끝이죠. 화물차 두 대지만 지게차로 하면은 금방 합니다. 요거 만약에 사람이 내린다 그러면은 꽤 오래 걸리겠죠. 힘도 들고요. 이제 화물차에서 내려서 원하는 위치에 내려놓으면은 끝이에요.
자, 오늘도 이제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시고, 이제 1월달도 벌써 중반이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 마지막 주, 2주도 안 남았죠?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1월달도. 진짜 세월은 굉장히 빠르죠? 2021년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항상 올해도 안전운전 하시고, 계속 지게차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